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8살 때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8살 때. 저는 거의 한 4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나이를 덜 먹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의 평균 나이가 8살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8살 때에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그렇다면 저랑 같은 세대거나 혹은 저보다 윗세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저보다 어리신 분들이에요. 한 반에 6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이 다 안 돼서 그랬는지 그때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오후반인 줄 알고 학교에 오후에 갔는데 오전반이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때 담임선생님이 출석은 체크해 주시고 집에 가라고 하셔서 신발 가방이 돌리면서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그 외에는 8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만큼 어린 나이에 여러분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 요시아 왕입니다. 그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왕위에 올랐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분 좋은 왕위의 등극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아는 자기 아버지가 살해당했기 때문에 왕위에 오르게 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몬 왕을 반역하는 반역자들이 아몬 왕을 죽이고 그 죽인 반역자들을 다른 백성들이 반대하여 죽인 다음에 그 백성들이 세운 왕이 바로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를 둘러싼 주변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게다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왕의 권한을 제대로 쓰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가정 배경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그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와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특히 경건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아주 악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웠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아세라를 위한 목상, 우상을 만들고 1월 성신 우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피가 흐를 정도였습니다. 므낫세의 아들이며 요시아의 아버지인 아몬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므낫세 통치 55년 동안, 아몬의 통치 2년의 시간 동안, 57년 동안 히스기야가 세웠던 경건의 탑이 와르르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8살의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아 왕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다윗 길을 따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시아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을,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역대하 34장에 따르면 그는 즉위 8년, 그의 나이 16 나이에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 신앙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16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나이 때 주님을 찾았습니다. 20살이 되던, 청년이 되던 즉위 12년에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즉위 18년인 26살의 젊은 나이에 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시아 왕과 이름이 비슷한 요아스 왕이 있습니다. 요아스 왕도 참 좋은 왕인데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리한 지 거의 200년이 지났을 때 오랜 세월과 또 전대 그 전전대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서기관 사반을 불러서 대제사장 힐기야에 보내서 성전 수리를 지시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이게 웬일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책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 것이 대제사장이 놀랄 만큼 특별한 일이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것은 그동안 말씀이 있어야 할 곳에 말씀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가져와서 왕에게 성전 수리 과정을 보고하고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요시아가 옷을 찢으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왕이 율법책의 말씀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왜 옷을 찢었겠습니까? 그 시대 옷은요 굉장히 값비싼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왜 옷을 찢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운동력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꿰뚫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아의 혼과 영과 및 발정과 골수를 막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아가 깨닫게 됐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말씀대로라면 지금 유다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저주받아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요시아 왕이 깨달았습니다. 그가 깨달은 말씀이 참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들을 여선지 훌라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여쭙게 됩니다. 훌다는 율법책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유다를 심판할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아 왕은 평안히 죽을 것이라는, 이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듣고 겸손하게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시아는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아니면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이 확정하셨음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백성을 불러모아 예루살렘 성전에 불러모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본문의 1절, 2절 말씀이 그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야훼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야훼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요시아의 지도력 아래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왕과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왕이 당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너희 백성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본문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야훼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에게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유다를 향한 심판은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은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 맺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만이 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멸망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시아 왕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라 살고 그분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말씀대로 살겠다고 언약을 세우면서 백성들도 다 같이 그 언약에 동참하게끔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시아 왕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먼저 우상을 위하여 만들어 놓았던 그릇들을, 성전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그릇들을 다 끄집어내어 예루살렘 성밖 기드론 밭에서 다 불살르고 다 죄를 빻았습니다. 본문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호의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야외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여러분, 대제사장, 부제사장,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위하여, 1호의 성신을 위하여 만든 우상의 그릇들을, 그 제의 그릇들을, 쉽게 얘기하면, 이야기 쉽게 설명드린다면 무당의 그릇들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무당의 그릇들을 다 끄집어내서 불사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그렇게 화가 많이 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위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부제사장들도 문지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용 기구들이 하나님 전 안에 있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거룩한 성전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지켜내지 못했을까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발견한 이후에야 비로소 말씀대로 우상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우상 숭배 기구를 불태우고 남은 재를 베델로 옮겨서 버렸는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델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종교적, 영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두 마리를 세울 때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베델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요시아는 남유다 왕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베델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우상의 단을 다 쳐부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끄집어냈던 우상을 위한 그 기구들을 불살른 그 재를 거기다가 버렸습니다. 왜요? 우상의 거짓됨과 우상의 무기력함을 만방에 알린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시아 왕이 한 일은 뭐냐면 역대의 왕들이 세웠던 산당 제사장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폐하게 한 것입니다. 본문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할 유다의 리더들이, 왕들이 산당 제사를 드리고 이를 위한 제사장을 세울 정도로 유다는 타락했었습니다. 유다의 영적 부패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우상에게 분향한 모든 적극적 우상 숭배자들을 요시아 왕이 단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아세라 상을 빼내어 불사르고 가루를 만들고 공동묘지에 뿌렸습니다. 본문의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또 야훼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세라는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어머니신입니다. 모신, 우상입니다. 가나안의 어머니 신으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아세라의 목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세라 여신의 남편이 바알 남신입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신전을 가져다 두었던 이 사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얼마나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글 중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가장 화내기 어려운 분을 화나게 만드는 것이 사람들의 죄다. 요시아는 그 우상의 신상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끄집어내어 불사르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공동묘지에 뿌림으로 우상의 덧없음, 무기력함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있었던 남창의 집을 허물었습니다. 보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야훼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남창의 집, 가나안 우상을 숭배할 때에 신전 창기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더러운 짓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남창의 집에는 아세라 숭배에 쓰이는 천을 짜는 여인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니 유다의 그 패역함과 더러움이 가히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케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아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아의 잠들었던 영혼을 깨우고 그로 하여금 사명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요시아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시작된 말씀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고 언약이 갱신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한 왕 요시아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한 요시아 왕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어떻게 깨끗하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자. 들리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변화의 기준점입니다. 시작점입니다.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우상의 길로 점점 빠져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7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또 인쇄와 활자술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공개적으로 읽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 점점 우상 숭배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아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줘야겠다는 영적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것입니다. 말씀에서 시작된 개혁의 바람이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들리셔야 됩니다. 들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리려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믿게 하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으면 누가 그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이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주님의 말씀을 귀에 들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결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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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아 왕이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울 때에 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언약의 말씀을 이룰 것을 결단했습니다. 왕인 요시아가 먼저 언약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며 결단을 했고 그가 불러모은 모든 백성들도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실 요시아 왕은 심판을 보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의 운명에는 감사했겠지만 왕은 백성들이 눈에 밟힌 겁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불러모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서게 함으로 언약을 갱신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은 저절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너무 보기 쉬운 흔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도 몇 권이 있고 차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수십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결단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신 분은 아멘! 믿음대로 하나님이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하여 성전을 더럽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성전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요시아 왕은 적극적으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뿌리째 뽑아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우상을 뽑아냈습니다. 불타졌습니다. 빻았습니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할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목사님이요. 네, 제가 여러분, 네, 제가 일말의 책임은 있지만, 저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만, 여러분 각자가 1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내 안에, 내 삶에 우상의 잔재가 혹시라도 남아있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뭔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돈이,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이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이름을 남깁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악명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사람, 멸망의 앞에 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며 순종하는 사람, 자기만 살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한 요시아 왕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좋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시아 왕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주님이 기억하는 여러분의 이름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왕 대신 하나님이 더 크게 높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